제가 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지금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이유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덜 외롭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컨트랙 잡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2019년, 2020년 이 당시에 제가 스타트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였어요. 2019년 5월, 6월? 그때쯤 스타트업을 마무리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소일거리라든지 이제 디자이너로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걸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스타트업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다른 커리어인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낸스를 책임져야 되고, 내 프로젝트 혹은 제품을 서비스가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내서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낸스 프로젝션을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기업이 가지는 가치, 내가 만들어낸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했던 스타트업은 IoT 디바이스였고요.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개선 가능한 방법을 알수 있고, 앱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잘 개선이 된것 같은지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피드백을 시스템한테 줘서 이제 계속 이제 소비자가 필요한 방식,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공기의 질에 대한 awareness를 높여가면서 이제 개선도 같이 해가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 앱인 거죠. 그러니까 홈 엔바이런먼트 컨설팅 앱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실내 공기는 센서를 통해서 디바이스가 측정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 관련된 프로토타입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와 UX, 디지털 UX 디자인이 결합이 되는 지점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또 응용을 해서 UX, UI 포지션의 잡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UX 디자이너인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맙게도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조금 봐주고, 제가 UX 잡을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시니어도 아닌 리더급, 매니저급으로 갈수 있다. 나의 커리어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직전까지 한몇달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할 때는 뭔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실력은 부족한 것 같아. 내 지식이 부족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꽤 낮은 롤을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근데 매칭이 당연히 되지 않았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UX, UI 롤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경험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 롤을 가져가기에는. 그 롤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이제 히타치에서 리드 디자이너로 바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회사들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히타치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EY라는 굉장히 큰 컨설팅 회사랑도 인터뷰를 하고, 거기는 이제 매니저급 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우선 EY라는 회사를 아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컨설턴트 씬을 잘 몰랐기 때문에 EY가 이제 나중에 기사를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포함이 또 되어 있었고, 거의 뭐 엑센처 뭐 이런 큰 컨설턴시 같은 곳이었죠. 근데 저한테는 우선은 컨설턴시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Advertisement Creative Agency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의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할수 있고 재미있기도 하고 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짜내야 돼서 신나기도 하는데 좀 한계도 있고 그 회사 내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랑 결과를 낼때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우선은 이제 언어로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가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영어가 좀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 아, 내가 인하우스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고 프로세스가 좀 천천히 흘러가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조금 편하겠다. 내가 편해서 디자인 아웃컴을 내는데 집중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단이도 맞았었고, 그래서 이제 EY와 히타치 둘중 안에서 좀 이제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두 개의 오퍼 중에서 이제 히타치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선 제가 처음으로 프리랜서 컨트랙터의 데이 레이트를 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넌 하루에 얼마냐? 나의 하루 가격. 내 하루의 가격은 얼마지? 나의 가치는 얼마지? 라고 시장 가격을 좀 검색을 했었죠. 시장 가격을 검색을 했더니 보통 450에서 450파운드죠. 450파운드에서 한 600, 700파운드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리더급 UX 디자이너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아, 될 대로 되라. 처음이지만 심지어 UX 롤도 처음이고 리더 롤도 처음이지만 그냥 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 마인드는 우선 스타트업을 할때 배웠어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스타트업을 할때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매력적으로 팔수 있으면 그게 내 가격이 되는 거고 픽스가 되는 거고 그게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높여서 500 부르자. 500 부르면 나쁘지 않겠지. 그럼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덜컥 아 조금 약간 낮춰서 저를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하루에 460이 넘는 파운드를 받는다는 건 거의 갑자기 억대 연봉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롤링 컨트랙이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그냥 조금 연장을 해가는 그런 거라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을 그만뒀고, 스타트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 이제 세이빙도 썼고, 돈이 그냥 없었어요. 통장에 거의 한 600파운드 있었나? 그래서 아, 다음 달에 어떻게 집세를 내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일이 조금 들어오긴 했었어요. 이제 1,000파운드짜리 뭐 작은 이렇게 그래픽 컨설팅 일 같은 것도 좀 들어왔고, 근데 그것도 제가 뉴욕에 스타트업 피칭하러 갔을 때 만났던 스타트업 파운더가 제 이제 디자인을 좀 보게 되고, 제가 운영했던 스타트업의 제품 디자인을 보고 아, 이 아이는 디자인 하는구나, 디자인을 맡길 수 있겠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현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현금을 이렇게 벌수 있는 잡이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안정적인 퍼머넌트 롤이지만 컨설턴트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컨설턴시는 아무리 큰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갑자기 그 컨설팅 팀이 일하던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줄수 없더라고 하는 순간 그 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퍼머넌트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요즘에서 더더욱 두각이 됐는데 코비드가 오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코비드가 오기 시작했죠. 코비드가 와서 한동안 코비드 코시국이었는데, 코시국 때 나한테 이렇게 큰 현금을 주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코어 시국이 길어질수록 이제 테크 기업에서도 다 이제 리세션 막 일어나고 막팀 사이즈 줄이고 근데 그팀 사이즈 줄이는 수준이 그냥 뭐몇명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비즈니스를 커팅해내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2021년, 22년 이렇게 걸쳐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히타치를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빠르게 현금을 크게 벌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 대 회사로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리미티드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이제 제 리미티드 컴퍼니가 이제 인보이스를 청구를 하면 그 히타치 팀에서 이제 돈을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라서 사실 세금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컸고,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좀 금전적인 자신감도 얻었고, 2023년에 집을 또살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 그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단지 디자인, 뭐, 롤, 커리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저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를 많이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프리랜서를 하면은, 이제, 컨트랙 롤을 하면은 좀, 리스키하고, 굉장히 이제, 뭐, 다른 넥스트 롤을 찾을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이제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컨트랙터 찾을 때 됐어? 너무 힘들겠다. 힘내. 화이팅 해. 그거 어떻게 하니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컨트랙터를 인하우스 팀이랑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마다 살짝 다른데, 보통은 그냥 인하우스의 퍼머넌트 사람들이랑 같이 그 팀에서 필요로 하는 골에 집중해서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responsibility, 이렇게 일을 하는데, 퍼머넌트들을 보면서 요즘에 그렇게 이제 산업이 빨리 변하고, 글로벌 경제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지고 하는 시기에서는 특히나 퍼머넌트들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고 그 사내 정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서로 약간 마음 다칠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 영역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자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근데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확 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 비즈니스를 소개시킨다라고 할때 이렇게 딱어그 TF팀처럼 딱그 프로젝트 팀처럼 구성이 된 상황에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꽤나 명확한 비즈니스 골을 가지고 디자인 골을 가지고 꽤나 명확한 KPI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성취감이 높고 근데 서로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클리어하니까 그렇게 막어뭐 이제 팀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크레딧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 레이트 셀러리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딱 3개월 동안 이렇게 높은 데이 레이트로 얘네를 고용을 해서 일을 마무리하자기 때문에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나 런던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장 UX 잡 디자인 잡이 많은 곳은 미국이겠죠. 미국의 텍 자이언트가 너무 많고 테크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런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런던이 이제 영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의 미국 회사들이 브런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 다 들어와 있죠.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막 이미 회사가 컨설턴시도 굉장히 많고 워낙 컨설턴시가 또 발달한 도시잖아요. 나라잖아요. 왜냐면 영국의 GDP의 40%가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뭐 파이낸스 뭐 다른 기타 컨설팅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지식을 파는 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일, 아니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파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였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이제 하는 시기라서 이제 테크 기업도 많이 호스팅하고 있고, 테크 스타트업을 많이 이제 키우고 있고, 우선 그래서 회사의 숫자가 많은 거죠. 회사의 양이 많아요. 회사의 양이 많아야 그다음에 이제 롤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뭐 골라서 갈수 있는 회사도 생기고, 아니면 이제 한도 또 이런 이제 리크루트 시장에서는 리크루터들이 굉장히 열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혼자만 외롭게 뭐 잡을 찾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빨리 리크루터들이랑 연락을 취해서 이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롤을 또 빨리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또 어떤 클라이언트가 뭐 이런 디자이너를 몇명 찾아줘라고 했을 때 시간 베이스로 일해요. 이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인센티브가 깎이나 봐요. 그래서 빨리 매칭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리크루터한테는. 그런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열일하는 것도 있고, 리크루터가 열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빨리 이제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빨리 투입될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퍼머넌트를 뽑는 것처럼 1년, 2년 걸려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약 제 CV가 마음에 들면 이제 빨리 연락해서 이제 뭐 좋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영입 기간도 굉장히 빨라요. 인터뷰하고 다음 주 바로 뭐 정말 맥시멈 2주 안에 투입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리크루먼트 프로세스가 그 퍼머넌트 잡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굉장히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좀 리턴이 빨리 오는 편이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프리랜서 롤을 이제 찾을 때 이제 회사에서도 아 이제 다음에 나를 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조금 시간을 두고 알려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일을 잘 했다면 저를 바로 막, 아, 일을 못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고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선 더 이상 뭐 컨트랙터들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성취를 했으니까 필요한 그 비즈니스 골을 그랬다면 이제 그런 팀에서는 대부분 저한테 굉장히 이너프한 시간을 줘요. 심지어 이제 그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한달 남았는데 거기 전체 팀이 이제 제가 딜리버리를 잘 했기 때문에 한달 동안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넥스트 롤 찾아. 우리가 너랑 뭐 퍼머넌트처럼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이제 컨트랙터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 리세션 기간으로 들어갔거든요. 팀을 자르기 직전에 그 상황으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팀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저랑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게. 그랬을 때는 막 정말 오퍼를 많이 해줬어요. 너 미팅 안 들어와도 돼. 너 그냥 그 시간 너 넥스트 로 찾는 데 써. 그래서 정말 편하게 한달 동안 돈을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그리고 저랑 또 같이 일했던 컨트랙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맨날 이제 줌 통화하면서 팀스로 통화하면서 너는 오늘 포트폴리오 얼마나 만들었니? 뭐몇개 지원했니? 야 요즘 시장 어때?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롤을 찾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롤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너무 마음 편하게 외롭지 않게 즐겁게 재밌게 또 새롭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도 읽으면서 하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프리랜서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유진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유진이 좀 그래. 뭐 내가 응원해 줘야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프리랜서 롤이 또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재밌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인더스트리도 재밌는 것 같고 저런 인더스트리도 너무 신기하고 이런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바짝 기술을 리서치를 해서 유저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딱 솔루션을 내는 그런 막 희열이 너무 좋다.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컨트랙 롤이. 왜냐하면 굉장히 스피드한 회사에서 늘딱 스피드하게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될때 투입이 늘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성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 거더라고요. 또 펄미스 일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늘어지고 나는 이 회사에 왜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내 포지션이 다음에 프로모션이 될지 말지 이런 고민을 사실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 내가 이 프로모션이 되려면 저 사람을 잘 보여야 되고 아내 리뷰 때내 성과가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고 막 이런 너무 스트레스를 봤는데 이제 그런 게좀 싫다 그런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프리랜서 컨트랙트 룰이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사내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안에서 내 롤, 내 포지션을 자꾸 막 고민을 해야 되고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약간 디자이너로서 회의감이 많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코퍼레이트에서 일을 했을 때 퍼머넌트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아막 선배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기 위해서 저런 성격의 사람이 되었구나. 자신의 어떠한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구나. 아니면 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있죠. 굉장히 그 환경이 잘 맞아서, 그럼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사람을 이제 매니징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더 크게 져야 되는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엄청 성공하신 스타 디자이너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 맞는 건데, 저는 우선은 좀 피플 스킬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약간 그런 피드백을 좀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 너는 널리지가 이제 지식이 다 있고 경험도 진짜 훌륭하고 안다. 너가 딜리버리 할수 있는 거 안다. 근데 너가 약간 피플 경험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왜 피플 매니저를 한번 1, 2년 해보는 게 어때? 왜냐면 너의 그 CV 경력, 커리어 경험, 지식 안에서 딱 언락 해야 되는 부분은 피플 매니징인 것 같다. 그거 말고는 너한테 별로 그렇게 큰 부족한 걸 우리는 못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언젠가 좀 제가 퍼머넌트의 역할로서 아니면 컨트랙이지만 이제 뭐 디렉터나 정말 글로벌 디렉션을 막 줘야 될 때는 피플 매니징을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롱텀으로는 피플 매니징은 좀더 해봐야겠다. 물론 피플 매니징을 해보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플 매니징은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피플 매니징에 데디케이트 되는 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롤로 일을 하면은 피플을 매니징 하면서 딜리버리를 같이 하는 거고 피플 매니저는 피플 매니징만 하는 거예요. 되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팀을 전략적으로 짜고 팀 그래서 약간 제품의 비전이나 제품의 리서치, 테크의 이해도 이런 게 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랜서라는 게 생각보다 지금 인더스트리의 상황, 디지털 테크의 상황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디자이너들이 꽤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혹시 뭐 경험담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좀 코멘트로 공유도 해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나를 어필해보는 방법, 아니면 해외 프리랜서 컨트랙 롤을 지원해보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다 글로벌이고,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시간대로만 조금 일을 해줄 수 있으면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코멘트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